샬롬 바라크, 2022년 12월 22일, 오하요. 하나님의 말씀, 오바디아, 1장 16절. 동행이 거룩한 산에서 형벌의 쓴 잔을 마신 것처럼 동행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 잔을 마실 것이다. 그들은 내 환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한없이 마시고 비틀거리다가 아주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성전인 제가, 교회인 제가,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형벌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의 죄의 대가로 인해서 이 동행의 주변에 있는 내 환경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이 함께 그쓴 잔을 마시면 형벌을 받으면 주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한 그들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는 자꾸 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로 인해서 저의 가정이, 저의 환경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이 다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는 4시에 중국어 클래스에 들어가서 중국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말씀을 읽어보며 잠깐 기도를 하고, 주님, 또한 이 오바디아 이 말씀은 에돔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그 주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며 에돔의 멸망과 또 여러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심판 심판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